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알아보시는 게 아차 할줄 아는 게 없으시지 저런 어머 아차 저분은 방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저런 그러니까 괜히 나한테 저렇게 샘나가지고 저런 말 하지 저런 저분은 다른 일도 지금 하는 게 없겠지만 방송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방송 소질이 없으니까 어이 저런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걸 내가 해가지고 열받았나 봐요? 그렇게 남의 감정을 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당신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게 통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당신 말에 타격을 받는 사람 여기에는 없는데 그래봤자 자기 스스로 생각 없는 거 티내는 거 광고 내는 거그 정도밖에 안 돼요 방송하면 다른 사람에게 애교 떨고 기척하고 그러고 싶지 않는데 나중에 설아가 엄마 직업 숨기지 않을까요? 당신 생각이 왜 우리 설아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앞서가세요? 당신이 앞서갈 정도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언제 웃음을 팔고 뭘 팔았는데요? 아니 웃을만 하니까 웃는 거고 귀엽게 말하고 싶으니까 귀엽게 말하는 건데 당신은 현실에서 귀엽게도 말하고 웃지도 않나 봐요? 막 무표정 지으면서 사시나 봐요? 우리는 현실에서도 귀여운 행동을 하고 현실에서도 많이 웃어요. 근데 웃는 게 귀여운 행동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마치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세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할수 있는 그런 행동인데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러운 걸왜 마치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시죠? 그걸 왜 판다고 생각하세요? 와 되게 많이 삐뚤어지셨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길. 적어도 우리 설아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을 테니까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당신처럼 그렇게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당신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직업 아무나 못 가져요. 당신이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왜 마치 당신이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방금 위험할 뻔. 초등학교 들어가면 엄마 직업 적는 곳에 유튜버 아이구야 그러면은 당신 자식이 나중에 엄마 직업 이랬는데 아빠 직업 이랬는데 우리 엄마는 악플러 이거보다 낫죠 엄마 정말 엄마 저런 뭐 저런 위험한 발언을 거기다가 유튜버 적는 게 낫지 거기다 대고 우리 아빠는 악플러 우리 아빠는 무개념 우리 엄마는 개념 상실 우리 엄마는 악플 짓거리만 하는 선수 뭐 이러지는 않은 게 다행이지 나 진짜 악플러라고 안 적는 게 어디예요 엄마 진짜 악플러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굳이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설치세요. 설친다고 당신의 설치는 뜻대로 돌아가겠어요? 우리의 부모의 직업, 악플러. 어디 악플러? 유튜브에서 악플 짓거리. 이렇게 써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유튜브가 낫지. 말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애가 이렇게 모자라해가지고. 그 상대는 누구? 홍범향이라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미쳐나댄다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갑자기 부들부들거려? 입에다가 거품을 물지 마. 얘 더러워. 그러다가 침이 튈라. 안 그래도 코로나 세상인데 침이 튀면 어떡해? 위험해. 죽더라도 혼자 죽어. 나까지 데려가려 하지 말고. 끌어 죽겠네 정말. 냄새까지 나잖아. 너 치아는 닦고 사니? 거품 물지 마. 그러다가 이가 썩겠어. 이미 썩은 역시 안 그래도 치아가 꺼멓더라. 치과 빨리 가봐. 야, 안녕히 입에서 계세요, 좀 음식 여러분. 냄새가 나야 되는데 네 아가리에서 똥내가 나잖아. 어쩜 좋냐 정말.